사실 저희가 선수들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장면이었죠. 네. 이한민이 왼손으로 잘 밀어넣고 골밑까지 이동을 한 이후에 쉽게 올라갔습니다. 이 배치는 머리가 두 개 이상 차이가 나요. 한가운 선수도 끝까지 마크를 해봤지만은 네. 이한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. 오 리버스 레이어 득점 KGC 정현준입니다. 리버스 레이어 지금도 본인이 주먹을 한번 쥐어봤지만 이 장면이었죠. 리버스 레이어. 네, 이게 리버스 레이업이 힘든 근력이 좀 부족하잖아요.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점프 올라갈 때 추진력을 받아서 네 석점 슛을 오늘 경기에서 성공시킬 겁니다. 박범서 미들 점퍼 깔끔합니다. 네, 박범서죠. 박범서 정현준의 드리블 과정에서 공을 놓쳤습니다. 아, 네. 박범서의 두 점 장면 깔끔했어요. 네. 아, 네, 아주 다소. 박범서. 중간 스크린 받아서 왼쪽으로 들어가다가 미들 점퍼 깔끔해요. 정효준 정효준이 제가 미들슛이 좋다고 아까 경기 전에 말씀 지금 이 장면이었죠. 자, 스크린을 받아서 타고, 네, 타고 들어갔어요. 네. 더블 드리블이 선언이 됐지만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어요. 아 네. 깨알 네, 양성 자, 경기 조율하고요. 네. 박범서 앞쪽으로 네, 다시 달라고 했어요. 다시 박범서. 미들 점퍼 멋집니다. 박범서 동점에 성공하는 안양 KGC. 저럴 때 부상이 많이 오거든요. 네. 지금 이 장면이었죠. 박범서가 다시 한번 공을 잡고 침착하게 밀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 카메라에 딱 손이 잡혔네요. 그렇습니다. 주먹을 불끈지 네. 도달했습니다. 정돈 돌아서면서 정돈 자 리바운드 잡았어요. 여정혁 벗겨내고 들어갔어요. 여정혁 레이업 득점. 네. 지금은 정도훈 선수와 여정혁 선수가 KGC의 공격권. 자 여기서 슈팅 페이크 이후에 네. 드라이빙 수비수를 완전히 벗겨냈습니다. 김경수가 한번 페인트를 줬어요. 지금은 들어갔으면 굉장히 멋진 장면이었을 텐데. 그렇죠.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아요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네. 네, 네 지금 제 2의 벤치예요. 여정혁. 여정혁. 열렸어요. 공간을 향해 여정혁 직접 올라왔습니다. 여정혁 역전 성공. 오리온. 자 형들이 하이파이브 요청을 했어요. 네. 여정혁의 여정혁의 득점 장면이었죠. 어떤 형이랑 친한가요? 중학생 형인데 재경 형이랑도 친하고 같은 네. 학교에서